뒷변의 길이가 뒷변이 AC고 그다음에 넓이가 16? 그럼 직각삼각형을 일단 그려봐. 뒷변이 AC라고 했으니까 AC 찍으면 여기가 B가 90도. 그리고 요 길이가 10. 그다음에 넓이가 16. 그다음에 또두 변, 요 아이랑 요 아이를 두 근으로 한대. 그래서 그냥 요 길이를 알파로 하고 요 길이를 이제 베타라고 했어. 그럼 쓸수 있는 게 있다. 피타고라스.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0의 제곱 100이지. 그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알파 베타 한 개. 아, 그게 이게 넓이 16. 따라서 알파 베타 곱한 거는 이거는 또 32 되겠네. 됐죠? 그럼 이제 봐봐. 제곱하고 곱이 나왔으니까 나는 합의 제곱 찾을 수 있지. 이거는 10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2. 그래서 얘는 몇이야? 664 나오겠다. 그치? 아,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뭐 물어보나 하고 보면은, 그러면 이번에는 얘네 둘을 근으로 하면 되잖아.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랑 베타 더한 게 마이너스 p, 알파랑 베타 곱한 게 q. 그리고 문제에서는 p제곱하고 q제곱 찾으면 되겠네. 그래서 그냥 p제곱은 마이너스 p제곱 하던 똑같지? 요거니까 그냥 계산 안 해도 되고 164 그대로 써도 돼. 그리고 q는 그냥 이거. q제곱은 알파랑 베타가 32, 32제곱한 거 이거 쓰면 돼. 32는 2의 5제곱이야. 그거를 제곱했으니까 2의 10제곱, 이거는 1024. 자, 그럼 나는 1024에서 164 빼버리면 되겠네. 주장이 됐지? 별로 이렇게 어렵진 않죠? 으흠.